혹시 가부키라고 들어보셨나요? 본 적은 없으셔도 가부키 연극을 들어본 분은 꽤 계실 텐데요. 일본이 자랑하는 예술 문화죠. 일본에는 가부키 4대 명문가가 있습니다. 그중 이치카와 가문이 가장 유명한데요. 요즘에 언론의 주목을 받는 사람은 바로 이분입니다. 일단 이분은 일본의 인간 문화재에 등재된 분입니다. 에비조가 태어난 가문은 에도 시대 때부터 약 350여 년간의 역사를 지닌 가부키 명문이죠. 존재 자체가 상징적인 사람입니다. 당연히 태어났을 때부터 주목을 받아 집안의 유일한 적통자인 만큼 에비조는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늘 대접받으면서 자랐습니다. 거꾸로 생각하면 태어났을 때부터 가계를 이어야 하는 정해진 삶을 살아야 했죠. 암튼 22살 때 첫 데뷔 무대였던 겐지모노가타리의 전 공연이 만석을 기록시키며 가부키의 프린스란 말까지 듣게 됩니다. 시원한 마스크와 포스로 관객을 압도하며 실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이 이치카와 에비조라는 것은 본명이 아니라 가부키 예명인데요. 이치카와 가문은 경력을 쌓으면서 점차 신노스케, 에비조, 단주로라는 이름을 계승하죠. 그는 2004년에 아버지에 이어 제11대 에비조라는 이름을 물려받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여성 편력에 대한 얘기가 슬슬 나왔죠. 에비조를 물려받기 바로 직전에 그가 사생아가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에비조는 기자회견에서 아이의 어머니와 이미 상의를 마쳤으며 월 100만원의 양육비를 지원해주겠다고 밝히며 유야무야되는 것 같았으나 이후에도 요네구랄 요코, 미야자와 리에 등과 스캔들이 터지며 능력은 있지만 사생활은 별로라는 인식이 퍼졌죠. 암튼 그런 그였지만 2009년 니온테레비의 아나운서였던 코바야시 마오를 만나게 됩니다. 마오는 진행하던 프로그램에서 인생을 바꾼 만남이라는 주제로 그와 인터뷰를 하게 됐는데 에비조는 그녀에게 첫눈을 반했고 인터뷰를 계기로 둘의 인생은 완전 바뀌었죠. 참고로 마오는 같이 뉴스제로 진행했던 사쿠라이 쇼랑도 스캔들이 있었던 인기 아나운서입니다. 둘은 사귄 지 약 1년 후 약혼을 발표했으며 다음 해에 일본의 유명 호텔에서 그야말로 세기의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이 결혼식을 통해 에비조의 사회적 영향력을 엿볼 수 있었는데요. 하객으로는 고이즈미 전 일본 총리, 모리 전 수상 등을 비롯해 전현직 일본 장관들과 천여 명이 넘는 유명 인사들이 참여했습니다. 연회장에는 레드카펫을 깔아 에비조와 마오가 그 위로 입장했었죠. 미슐랭 3스타 일식집 요리사가 만든 특별 스시에 호텔 주방장이 만든 프랑스 요리까지 식대만 인당 100만 원이 넘는 메뉴가 제공됩니다. 이 때문에 결혼식 비용만 5억 엔이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사실 에비조는 결혼 상대를 찾기도 쉽지 않았죠. 로얄 패밀리인 가부키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오려면 재색을 겸비한 웬만한 사람이 아니면 힘들다는 게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마오는 미모와 지성을 겸비한 최고의 신부였죠. 에비조의 집안에선 마오를 환영했지만 오히려 주변 사람들은 마오를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암튼 결혼식의 하이라이트는 에비조의 서프라이즈 선물이었는데요. 무려 직접 베트남에가 그 안에서도 헬리콥터를 타고 더 깊은 곳까지 가서 채취한 루비를 목걸이로 만들어줬 썼죠. 마오의 생일이 7월이라 7월 탄생석인 루비를 마오에게 선물했다는 후문입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이슈메이커로 톡톡히 활동합니다. 2010년엔 도쿄의 고급 바에서 만취한 에비조가 다른 일행의 술자리에 합류하며 사건이 터졌죠. 일방적인 난입인지 합석인지 알기 힘들지만 그 일행들이 일본의 유명 폭주족인 관동연합 출신이란 게 문제였죠. 에비조는 그 자리에 있던 이시모토 타이지의 머리통을 농구공처럼 쳤고 재떨이에다 위스키를 따라줍니다. 그러면서 나는 인간 문화재다, 인간 문화재가 주는 술을 안 받아? 라며 초특급 진상을 부렸습니다. 결국 같이 있던 관동연합 일행이 폭발해 에비조에게 강펀치를 날렸고 에비조는 얻어 터졌죠. 말을 순화해서 얻어 터진 거지 안면부가 골절될 만큼 심각했었습니다. 이 사실이 보도되자 에비조는 가만히 있었는데 일방적으로 맞았다고 거짓말까지 합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이런 일이 있자 사과를 하고 다닌 건 마오였죠. 이렇게 사건 사고를 치고 다녔지만 그래도 둘은 장녀인 레이카와 아들 칸겐을 낳고 행복하게 사는 듯 했는데요. 비극적인 소식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016년 마오가 유방암에 걸렸으며 2년 가까이 치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집니다. 발견했을 땐 이미 암이 진행 중이었지만 마오는 투병 중에도 매일 블로그에 하루하루를 열심히 사는 모습을 기록하며 이겨내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숨어있을 순 없다고 얘기했는데요. 암 투병 블로그는 암 환자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줬고 BBC는 마오를 올해의 여성 100인에 포함시켰죠. 하지만 결국 34살이란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에비조는 싱글파더가 되어 혼자 육아를 하고 기일에는 슬퍼하는 모습을 보였죠. 이 때문에 이미지가 쇄신되는 것 같았으나 최근에 여러 사건이 터지며 다시 이미지 나락을 치고 있습니다. 우선 작년에 지방 공연 중 두 여성과 양다리를 걸친 사실이 보도됩니다.
9월에 일본 오카야마 현에서 20대로 추정되는 여성과 함께 있는 사진을 찍히는데요. 호텔 앞에서 에비조가 1만 원 다발을 준 사진을 찍혔고 둘이 같이 호텔 안으로 들어갔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대가성이 있는 관계가 아니냐는 의심도 나왔습니다. 그 후 에비조는 다음 공연을 위해 다른 지방으로 이동했는데 여기서 또 다른 여성을 만나게 걸렸죠. 두 사람은 심야까지 데이트를 했고 다음날에는 같이 자전거 데이트를 했다는 보도가 나옵니다. 싱글이니깐 교제는 할 수 있지만 양다리가 걸린 거여서 좀 이슈가 됐는데요. 최근엔 마오의 언니인 마야가 폭로전을 하며 기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분도 동생과 같이 아나운서였는데 생전에 아나운서 자매로 들은 게 유명했죠. 마오가 떠난 뒤 조카들을 너무 아끼며 에비조와도 사이가 좋아 보였던 마야지만 남편은 유튜브에 나와 갑자기 에비조에 대해 폭로합니다. 폭로 내용에 따르면 동생이 투병 중일 때 에비조는 병문안을 와도 5초를 못 견디고 뭐하지? 나 그냥 갈게 라고 했고 병실에서 경마 신문을 펼쳐 경마를 즐겼다고 했죠. 마오가 처음 암 진단을 받았을 때 민간요법을 진행했는데 이게 다 에비조의 독단이었다고도 말합니다. 가족들은 입원 치료를 받길 바랬지만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며 부들부들합니다. 처가에서 엄청난 돈을 빌리고 갚지도 않았다고 말하는데요. 이모토가 표준 치료에 이끄 마데니 바로 그학의 시간이 있습니다. そこの 치료를 進めていたのは 에비조です. 私たち 가족은 何度も 병원에 行こうと 説得しましたが もうちょっと待ってと 説得できませんでした。 離婚すればよかったなって 違う道選べばよかったなって 言ってました。 이렇게 유튜브에 나와 직접 폭로하자 언론과 유튜버들이 리뷰를 하며 논란이 커집니다. 심지어는 마오가 살아있을 때 남편 때문에 괴롭다고 이혼하고 싶다고 했다는 얘기도 했고요. 자고 있다가 에비조한테 습격당한 썰도 말합니다. 눈을 뜨니 에비조가 위에 있었다 뭐 이런 얘기였죠. 표면적으로는 마야와 에비조의 싸움 같지만 이면엔 마야의 남편인 이분이 한몫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있습니다. 둘은 2018년에 결혼했는데요. 선한 인상의 이 남편은 우주 요가 강사 또는 테라피스트로 알려져 있죠. 다들 뭔가 싸한 느낌이 있다는 반응입니다. 심지어는 우주 요가 또는 각성 체험이란 시술을 하고 있고 마야 역시 테라피를 받고 그에게 심취했다는 보도가 나왔었죠. 결혼 후 은퇴하겠다고 얘기했던 그녀지만 갑자기 둘이 같이 방송 출연도 하면서 이목이 집중됩니다. 이때 남편이 아키라라는 이름으로 데뷔를 하며 소속사와의 갈등도 보도됐는데요. 마야가 예정돼 있던 촬영을 펑크낸 날 둘은 같이 유튜브 라이브를 키며 점점 의문이 증폭됐죠. 에비조는 이런 그녀의 남편을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했다는 후문입니다. 암튼 이 부부는 이혼했다는 사실도 얘기하지만 조카를 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한 이혼이었다고 했고 남편 역시 호적상으로 부부는 아닐지 모르지만 영혼으로는 부부다라고 말합니다. 그랬던 마야는 다시 재혼을 발표하는데요. 그러면서 아버지와는 연을 끊고 어머니는 에비조의 세뇌에 걸렸으므로 달아나기로 했다고 블로그에 밝혔습니다. 이런 행보 때문에 마냥 그녀의 말을 믿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마오가 떠난 뒤 조카를 너무 잘 챙기는 마야의 모습에 에비조와 마야의 결혼설까지 나올 정도로 둘은 가까웠습니다. 뭐가 뭔지 모르겠는 혼란스러운 상황이지만 마오는 병상에 있을 때도 아이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이려고 가발을 쓰며 강한 척을 했습니다. 둘 다 사정이 있겠지만 끝까지 좋은 모습만 보여주려고 노력한 마오가 하늘에서 이 모습을 보며 어떤 심정일까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